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어제 제천시는 42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1월 25일 이후 33일 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선제적 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수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주변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시도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의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250명의 확진자 중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된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자가 격리를 명령하고 철저히 격리 조치되고 있어 자가 격리자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추가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가정의 구조상 자택에서 격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정된 격리 시설로 이송하여 격리하는 등 자가 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가 격리자로 인한 가정 내 전파를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많이 부족하겠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